윈도우 11 작업 표시줄 위치 이동 아이콘 크기 변경 방법. 오늘은 윈도우 11에서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여 윈드호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윈드호크 사이트는 윈도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무료 도구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열기를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바탕화면에 생성된 윈드호크 아이콘을 클릭해 실행합니다. 모드 탐색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창의 위 내용을 입력해 검색한 후 세부 정보를 누릅니다. 설치 버튼을 누른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정 버튼 메뉴를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의 크기와 아이콘을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입력을 하고 설정 저장을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과 아이콘 크기가 작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표시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탐색창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의 위 내용을 입력해 검색한 후 세부 정보를 누릅니다. 설치 버튼을 누른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정 버튼 메뉴를 누릅니다. 영상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하여 크기를 변경하고 설정을 저장합니다. 작업 표시줄은 좌측과 우측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현재 우측으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원하는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11에서 작업 표시줄 위치 이동과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